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게시판이 정청래, 김정은, 최순실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참 이 게스트분 모시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주목을 받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또 와주신 이번 주 본개방 게스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이번 주도 있구나. 당연히 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아니요. 준비해왔어요. 네, 이분은요. 처음에 팩스 모뎀으로 인터넷을 시작하셔서 팩스 모뎀이요? 예. 그러면 나이가 좀 되는 분인가 보네요. 네. 하이텔 애니동에서 활동하시다가 네. 전화 요금을 엄청나게 맞으시고 한동안 이제 인터넷을 안 쓰시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맞아갖고 다시 네. 이제 DC 인사이드로 가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 그것도 또 성에 안 차셨는지 또 야한 사이트를 전전하시다가 다음 카페 어디요? 소라넷이요? 아닌가 보네. 네. 예전에는 소라넷이 근데 네. 요즘처럼 그런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아, 그냥 다녀보신 야한 분이야. 정보만 올라왔고 네. 그 소라넷의 클럽 서비스가 생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이 열렸었죠. 네. 예, 클럽 서비스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지금 뭐 품번 공유하는 차원에서. 네. 근데 그때는 동영상이 활발하지 않아서 거의 야사 공유 수준이었죠. 초기 멤버셨나 봐요. 저도 처음엔 좀 눈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클럽이 생기면서 폐쇄적이 돼가지고 지금은 네. 아닌 척하시고 아니에요. 진짜. 진짜. 네, 뭐 진짜도 예? 아닌 상관없어요. 네. 접속한 지 한참 됐어요. 네. 그 다음 카페 SLR 클럽 등을 전전하다 이제 오늘의 유머 잠깐 거쳐서 네. 딴지로 오신 분입니다. 예. 오늘의 유머를 거쳤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네. 망사에서 다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죠. 네. 빠져나왔을 때 잠깐 우유 갔다가 네. 딴지에는 다른 사람보다 2주 늦게 가입하셨어요. 예. 그때 아마 잠깐 딴지가 아니라 대세는 우유였을 거예요. 거기 처자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딴지가 그때는 좀 많이 느렸었어요. 네, 그렇죠. 네. 많이 느리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딴지에 가입하시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은 작년 10월 네. 세월호 관련 글에 글쓴이 일배충 맞음이란 댓글을 달았다가 벌금 50만 원을 맞았던 사건이 있었고 기사화가 됐었어요. 예, 그 기사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네. 인증을 하신 글로 추천수 90개를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평소에 우리 집 침대 상황이란 글을 올리는데 그렇죠. 우리 집 예. 침대 상황. 예. 예.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네. 고양이 여러 마리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리고 저도 오해하고 한번 클릭을 했었어요. 뭘 기대하신 거예요? 침대 상황이라 그러래. 네. 예, 게시물 성격에서 알 수 있듯 가이클럽은 애묘당 그리고 의외로 애니 같은 것보다는 디아블로 클럽, 더불어민주당, 딴지도당 등에서 활동하시는 작은 진열대 전문회사 디자이너 겸 영업사원이라고 하시는 그리고 김어준 총수보다 잘생겼다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네 블러드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러드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이제 보통 1부 끝나고 게스트분하고 한 12시 반부터 네. 녹음을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녹음을 한 다음에 딱 1시 반쯤에 점심을 먹거든요. 지금 몇 시야? 2시가 넘었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무슨 일로 이렇게 늦으셨던 거예요? 아... 설마 어제 광화문에? 아니요, 광화문. 그것도 아니고. 뭐야, 왜 늦은 거야, 도대체 그러면? 충전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충전기요? 네. 네. 아, 주무실 때 충전을 하고 주무시는데. 네, 그게. 깨워줄 사람이 없었다는. 아. 네,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고양이가 와. 꾹꾹이 안 해줬나 봐요. 요즘 고양이들이 문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일주일 사이에 이불에 오줌을 네 번을 쌌습니다. 아, 뭐가 고양이들이? 문제인지 모른지 네. 누군지 잡아내질 못했어요. 문제는. 아, 그 세 마리 중에? 네 마리 중에. 네 마리인가요? 네. 이상하다. 말 나온 김에 고양이 얘기 좀 하자면 네. 고양이 관련해서 뭐 전문가라기보 하기보다는 그냥 네. 애묘인이죠. 네, 많은 고양이를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마리를 키우고 있다가 한 마리가 네. 얼마 전에 뭐 아 다섯 마리 원래는 다섯 마리 아 원래 다섯 마리였구나 네. 제가 착각했군요. 아 원래는 다섯 마리였는데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죽는 바람에 지금은 네 마리 네 맞습니다. 네. 표정이 급 슬퍼지셨어요. 그러게 아무튼 그래서 네 마리 중에 지금 뭐 한 마리가 계속 오줌을 싸고 있다.
네. 근데 어느 녀석인지 잡아내질 못했어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아니요. 이제 한 5살. 그러면 잘 가리는데 보통. 그러게요. 저 원래 그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고양이가 대소변을 잘 가리고 그래갖고 청결하다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네, 화장실도 뭐 아침에 보면 그득그득 쌓아놓거든요. 네. 근데 이불에다가만 가끔 걔네들이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불에다가 왜? 영역 표시 하나? 그러게요. 이제 와서. 네. 그러게. 그 자꾸 주인이 거기서 자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싼다더니.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그 고양이 오줌 그 싸고 그러면 네. 어떤 게 냄새 심한가요? 사람으로 치면은 한 오줌 넣고 이틀 정도 지난 오줌의 냄새라고 할까요? 독하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네, 거의 뭐 김치로 치면 묵은지 정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분노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번이나 그랬으면? 예, 이불 몇 번 휘둘렀더니 이제 막 학질하고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네. 한동안 이제 방하고 격리를 시켜놨어요. 그럼 다른 곳은 무사한가요? 네, 이불에만 그러네요. 아 더러워서 그런 거 맞네요. 자, 근데 늦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왔지? 네. 지금 한 시간 반을 늦으셨는데. 네. 저희가 밥을 네. 먹고 왔어요. 그래서. 네. 네. 너무 춥고 배고프고 그래갖고. 네. 네. 오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엄청 춥네요. 네. 겨울 온 줄 알았어요. 지금 패딩 입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지금 오늘 녹음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더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 뭐 거의 영하로 떨어진다고. 철원은 벌써 영하래요. 철원은 늘 영할 거예요. 아 아마. 그런가요? 철원은 제가 철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군생활을. 네. 제가 기억에 6월 달까지 눈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네, 6월 달까지 눈이 와갖고 그 특히 그 전방 근무 쓸 때, 철책 네. 근무 쓸 때 그때도 눈이 와갖고 막 그 전술도로라고 하거든요. 네. 부식이 오는 트럭이 이제 다니는 길. 근데 산에 있다 보니까 그거 치우느라고 6월 달에도 아무튼 눈 치우느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철원이 지리학상으로 한반도 제일 중심지예요. 그래서 바다랑 제일 먼 제일 내륙이라 네. 아마 제일 추울 거예요. 이유는 궁금하잖아요. 군생활이 천안에서는 막 6월달에도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막 저주받은 땅이라고 막 군대 있을 때는 막 그렇게 불렀었죠. 아무튼 오늘 춥네요. 네. 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은 거라고요? 충전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 충전기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충전기가 안 울리면은 12시 1시까지 이렇게 자고 그러나 보네요. 요즘 야근이 잦아가지고 네. 한번 잠들면은 깨어나질 못해요. 아, 네. 요즘 피곤하셨군요. 네. 네. 일하다가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일 때문에? 아니, 어제는 때문에? 놀다가. 일찍 잔다고. 파헤쳐보자. 일찍 잔다고 잤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누구랑? 아, 집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아, 그래요? 새벽 2시까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후기롭게 뭐 내일 늦지 않고 나오실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만 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저는 요즘 시국이 하도 그냥 허용해갖고 네. 혹시 또 어제 시위 나가셨다가 네. 네, 좀 그럴까 봐. 저희는 막 그래갖고 전화도 막 못하고 어제 광화문에서 네. 밤새고 막 몸살 감기 걸리고 그래갖고 오늘 늦는 거다.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화를 내기커녕 미안해할 일이다 막 그러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오면서 그래도 네. 보조 배터리로 이제 충전을 하면서 왔거든요. 네, 네. 고래밥 네. 충전기 정말 좋습니다. 아 고래밥 아 저희 고래밥님한테 연락했잖아요. 그래갖고 네. 안 오셔갖고 플루레님이 고래밥님한테 전화해갖고 혹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블루디기님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고밥님이 예전에 저희랑 방송할 때 네. 매번 늦었어요. 한 시간 반 정도 딱딱딱 이 정도. 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는 건가? 그 동네 분들 원래 그러세요? 제가 그 동네를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네. 나름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아, 어떤 무슨 사정? 누구랑 사정? 네, 좋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저기 블러드님이 좀 늦으시는 바람에 아마 저희 방송 처음으로 게스트 펑크이한 방송 중단? 그런 사태가 한번 벌어질 뻔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으셨다고 하고 자 그럼 이제 고양이 얘기 다시 넘어가 보죠. 고양이는 어쩌다 그렇게 다섯 마리까지 키우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SLR 클럽에서 아는 동생이 네. 자기네
집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네. 한 마리 데려갈 생각 없냐 아. 데려왔죠. 걔가 이제 얼마 전에 죽은 열무라는 고양이였는데요. 열무요? 이름이 네. 열무예요? 네. 아. 그러다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눈에는 길에 가는 고양이들이 다 내 새끼로 보여요. 아. 뭔지 밥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목 거뒀다 네. 보니까 뭔가 그런 불쌍한 이제 심리가 있어가지고 뭐 못 먹고 살 것 같다 네. 왠지 그런 생각이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차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했더니 얘가 네. 그냥 나와요. 나오더니 부비부비 막 손을 하는데 크기도 작고 갓 새끼 이제 독립된 건지 아니면 이제 버림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래 한 2개월, 3개월 된 애가 있길래 네. 주워 왔어요. 주워 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네요. 네. 경계심이 없었네. 오렸네. 호구 본 거죠. 네. 네. 양줌, 양줌. 네,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간택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네. 뭐 집사가 간택당했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걔를 키우다가 이제 며칠 돌보고서는 그 녀석을 또 입양을 보내고 네. 아. 그리고 또 한 마리 주워다가 또 잘 씻기고 먹이고 살 좀 찌어서 또 입양을 보내고 네. 이걸 몇 번 하다가 한 마리가 이제 눌러앉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는 힘들다. 네. 나가라. 아 누가요? 부모님께서요. 부모님이? 아 지금 부모님이랑 네. 같이 사시는 아니요, 거고? 아니요. 부모님 말고 저희 이제 동거하던 분? 네. 그냥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그마한 빌라에서 네. 사무실 겸으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 직원들하고요? 가족회사예요. 아 네. 가족회사요? 아, 가족회사인데 네. 그 빌라를 이제 사무실 겸 이제 집으로 쓰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네. 털이 날린다. 네. 오줌도 냄새가 심하다. 네. 저도 이제 키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령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고양이랑 같이 집을 나왔어요. 네. 나와서 그 나중에 주워왔던 애 중성화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아픈 것도 없이 갑자기 그냥 끙끙 하더니 그냥 하루 만에 그렇게 확 갑자기 죽어가지고 네. 되게 충격이 심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낮에는 거의 집을 비우다시피 하니까 아무래도 고양이 혼자서는 외롭겠다 싶어서 네. 마침 그 살고 있던 빌라 옥상에 네. 옥상 올라가는 거기에 숨어들었던 두 마리를 납치를 해왔어요. 아, 한 마리가 외로울까 봐? 네. 그래서 아. 세 마리가 됐는데 네. 얘네가 사고를 쳤죠. 아, 사정을 한 건가요? 네. 네, 응응 사정을 해가지고 네. 네, 두 마리를 낳아서 걔네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네 마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다섯 마리까지 됐다가 네. 또 한 마리는 또 열무는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요. 심장마비로요? 네. 고양이가 죽고 그러면 네. 그 뭐 이건 사실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뭔가 아무튼 자기가 사랑하는 뭔가가 갑자기 이렇게 죽거나 그러면 굉장히 그쵸. 충격을 받잖아요. 저 하드 뻥났을 때만큼 큰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어떻게 계속 키우게 되네요. 보통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또 키우는 게 두렵다 막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죽음이란 게 처음 접하면은 그때는 엄청 충격인데 네. 나중에 이제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뛰어넘다 보면은 아 이건 자연의 네. 순리다. 네. 네. 죽음이라는 건 사고가 아니라 이게 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네. 죽었다고 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순 없잖아요. 아, 네. 오 훌륭하신데요. 근데 왜 내준 거예요? 우린 사랑 안 하나 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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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에요, 농담. 초면에 사랑할 순 없잖아요. 충전기가 절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 그렇게 많이 키우면 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그러게요. 사료는 큰 포대로 20kg짜리 대형 포대로 사다 놓고 먹이고 있고요. 네, 그게 네. 뭐 한 달 먹인가요? 아니면 그걸로 한 두 달 반 이상 먹더라고요. 네. 네. 고양이들이 또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도 살은 찌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모래. 모래요? 네. 네 마리다 보니까 싸는 양이 사람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어느 날 이제 봤더니 제가 하루에 버리는 양보다 더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 같은 데서 싸니까 네. 그 네 마리 합쳐져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네. 모래까지 같이 버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변기에 버리는 모래로 바꿔놔서 그런지 더 헤퍼져가지고 아 맘 놓고 싸는구나 그냥. 네. 네. 모래값이 이제 한 번에 3주치 네. 3주치씩 주문하는데 그게 한 4, 5만 원 정도 들고요. 실제로는 한 달에 7, 8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병원 한번 가면은 또 그렇게 많이 네, 중성 한 번에 20만 원 정도
수컷이 좀 싸요. 수컷은 이제 째고 적술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암컷은 근데 어떻게 보면은 뱃속에 네. 내장까지 같이 이제 나오는 격이라 아, 수술도 어렵고 시간도 길고.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키우시다가 중성화를 시키면 그게 그렇게 짠하대요. 아, 감정이입이 돼서. 아, 애잔하고. 내가 그런 거 잘하니. 그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겠지만 가끔 고양이 궁디팡팡하고 쓰다듬다가 고양이 이제 내 네, 만져보는데 속에 없습니다. 아, 그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그런 느낌으로 사진에 올라오는 고양이들은 이제 통통한 게 뒤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푹 쪼그라든 마치 그 호두처럼 호두가 땅콩처럼 바뀌어 있어요. 쪼만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고양이 가끔 이제 뒤태를 볼 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볼록하게 뭐가 있는데 지금 그 중성화시킨 고양이들은 그런 게 없는 거구만요. 그렇죠. 흔적이 사라져버린. 그래, 애들이 목소리가 바뀌어요. 아. 좀 중저음에 야옹하던 애들이 미용 미용 거리고 삐용삐용 거려요, 애들이. 그야말로 4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4시도 환관이 됐을 때 나는 목소리처럼. 네. 아, 그 동물들도 그렇게 되는 거군요. 슬프세요? 슬프죠. 아니 이게 그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이웃들한테 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뭐 자기가 좀 편하게 키우기 위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할 텐데 그 고양이를 나름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에 상당히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논란이 많이 올라오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주제인데요. 이기적이다. 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다. 뭐 그쵸. 네. 어떻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적출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그쵸.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고양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랑은 또 다르게 사람이 선택을 하기보다는 보통은 구조를 한다는 느낌으로 양줍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양줍. 네. 그 뭐 픽업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양줍 아티스트였고요. 네, 픽업 아티스트 뭐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죠. 뭐.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이제 사람하고 사는 게 아무래도 수명도 오래 가고 이제 그걸 존중하는 건데 다만 저희 집 얘기처럼 애들이 이제 눈 돌렸을 때 잠깐 사고 치면은 이게 초산이라 두 마리였지 네 마리 다섯 마리를 낳았고 또 걔네들을 또 이제 또 안정적으로 번식을 계속 하게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게 돼요. 계속 늘겠죠. 그렇다고 다 분양을 하려고 해도 품종묘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잘 데려가려고 안 하고 또 그 분양할 거 외에도 길에는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회 문제가 된 적도 많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중성화를 해서 개체수도 조절을 하고 뭐 같이 오래 살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성화를 안 할 경우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두 달에 한 번씩 발정기가 와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라고 할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발정났을 때 나는 소리. 네. 그 소리를 뭐 주장창에 내대요. 그냥 야옹. 막 밤에도 막 새벽에도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도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게 되고 수컷 같은 경우는 발정기가 왔을 때 스프레이를 하게 돼요. 스프레이요? 아 오줌을 싸는데 오줌보다 더 독한 뭔가를 뿜어요. 분비물을 이렇게 뿌려댄다. 네. 네. 그게 한번 맞으면은 뭐 옷은 버려야 될 정도로 뭐 빨면 되겠지만 이제 기분상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아 수컷이라? 네. 예,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분비물처럼 앞으로 된다고. 네. 그러기도 하고 애들이 포악해져요. 아무래도 중성화를 하면 순해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내시화가 되기 때문에 애교도 많아지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는 아마 방송 올라가면은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또 갑론을박할 거예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우주적 가치관으로 본다면 뭐 사람이 동물을 그렇게 뭐 키울 권리가 있냐 뭐 그런 식으로까지 간다면 할 말이 없겠죠. 이제 그 현실 세계로만 봤을 때는 어쨌거나 고양이를 사랑하는데 고양이랑 같이 공존을 해야 되고 또 사람과도 같이 공존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와중에 뭔가 그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뭔가 자선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해는 돼요. 저는 충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건물을 짓고 콘크리트로 도시를 만들어서 덮어버린 순간부터
자연과 공존하는 걸 어떻게 보면 버린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제 할 수 있는 도리는 이제 어느 정도 보살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중성화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성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가축을 키우는 그런 문명에서는 거의 일반화돼 있어요. 그 먹는 돼지고기나 소고기도 거의 대부분 중성화를 시키거든요. 특히 네, 거세소가 맛있다고 하고. 그렇죠. 암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암소는 당연히 새끼를 더 낳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암소한테 중성화 시키지는 않는데 숫소, 숫돼지들은 중성화를 시켜요. 그래갖고 육질도 좋아지고 냄새도 덜 난다. 뭐 그런 이유로. 슬프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뭐 싸움도 안 해가지고 네, 애들이 그렇죠. 순해서 그 제품에 손상을 입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화를 만약에 단죄한다, 중성화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이게 인류 문명에 아주 치명적인 뭔가 돼요, 정말. 네. 동물들을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다라고 어떤 자연률에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하면 인류의 생존이 정말 위협받게 되긴 할 거예요. 생존을 위협받더라도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네. 예, 왜 그 인간 자체를 아까 콘크리트 얘기했는데 사람을 네. 그 암세포로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그랬고 저도 어떻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지구가 예전에는 늘 뭐 흙이나 뭐 기껏해야 바위 그런 걸로 그 정도로 이제 자연스럽게 말랑말랑하고 혹은 딱딱하고 그랬을 텐데 인공적으로 지구 전체를 지금 그 마치 세포가 굳어가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덮어가면서 딱딱하게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암세포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떤 면에서 되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들도 묶는데요, 뭐. 에, 묶어요? 뭘, 네. 뭘 묶어요? 아, 그렇죠. 예전에 국가에서 묶게 만들었죠. 특히 남자들 예전에 그 뭐 예비군 훈련 가고 그러면 네. 그거 정관 수술하면은 바로 빼주고. 그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면서 인구 감소가 네. 지금 사회 문제지만 불과 한 2, 30년 전에는 그 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그런 얘기가 네. 예. 실제로 그렇게 뭐 그 유행을 했었으니까. 제가 그런 시기에 태어났었던 사람이었죠. 사람들 산화 정책할 때 뭐 사람 많이 나면은 되게 무식한 취급받는 그런 시기에 태어났었던 거예요. 근데 네. 형제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사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 막내 아드님. 근데 저 때만 해도 6명 뭐 심지어는 9명, 10명 되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군함매를 낳으셨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집에서 2명, 3명씩 손주를 낳다 보니까 한번 모이면은 뭐 이게 중대급은 안 돼도 그쵸. 소대 이상은 나와요. 용돈 주기 진짜 네. 힘드셨겠네요. 뭐 용돈을 서로 안 줬죠, 그냥. 네. 아이고,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못 알아봐요. 가족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예전에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군함매가 있는데 집에 가니까 이렇게 그 칠판이 있어요. 칠판이 있어갖고 누구누구는 뭐 가지고 이렇게 그 공지판 있잖아요. 상황 공지판. 네. 상황판이 이렇게 집 안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구나. 그렇죠. 한 가족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네. 같이 밥을 먹거나 모이거나 뭐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상황판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일종의 게시판이죠. 그 군대에도 중대 행정반에 누구누구 어디 가 있다, 누구누구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적어놓고 지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안 하면은 이제 네. 뭐 큰일이 벌어졌죠. 네, 뭐 쌀 떨어졌다, 뭐 떨어졌다, 뭐 무슨 뭐 학용품 뭐가 떨어졌다 그런 것도 다 이제 칠판에다가 적어놓고. 야, 그렇게 살더라고요.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렇죠. 네. 저 예전 어머니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장난이죠. 그런 거를 요즘에 조금이라도 그 경험을 하시는 거겠네요. 고양이들 5마리까지 이렇게 키워봤으면. 그렇죠. 아마 고양이들도 엄청나게 관리를 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안 힘들어요? 그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면도 없네. 털이 가장 문제긴 한데요. 털을 날리는 거. 네. 오늘 근데 좀 어두운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도 털이 별로 안 보여요. 아. 매일매일 대청소처럼 살아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네. 청소기로 침대 시트부터 싹 한 번씩 그 청소를 해야 되고. 빤다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 좀.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조심스러워 하시는구나. 흡입을 네. 해야 되고요. 네. 네. 청소기로. 네. 그리고 구석구석 이제 한 번씩 다 훑어줘야지 네. 이제 이렇게 없거든요.
그리고 옷도 자주 빨아야 될 거 아니야. 옷은 그냥 네. 평상시처럼 세탁을 합니다. 근데 세탁을 한다고 쓰네? 빠지는 말 안 하고? 세탁기가 돌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웃겨. 원래 이래도 되는 거죠? 네. 아, 저도 네. 봉인 해지할까 했어요. 아, 하셔도 돼요. 그럼요. 제가 상관없죠. 그런 글을 하나 봤는데요. 네. 방송 마지막에 외쳐도 되냐고. 아, 맞아. 아, 그죠? 그거요? 봉인 해지하세요. 그거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아까 하실 텐데 하세요 그거. 네, 네. 지금 하죠 뭐. 네. 괜찮습니다. 아, 뭐 모르시는 분들은 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네. 네. 제가 아직 번식 기간이라서요. 네. 네. 블러드기님이 그 본개방 나가면 뭐 섹스하고 싶다? 네, 그거를 외치고 싶다고 했던 거였죠? 아니, 그게 이제 네. 고래밥의 대사거든요. 아, 고래밥님 네. 대사.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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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으로 뭐 그 섹스가 하고 싶다. 네. 근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하고 싶은 거 사실이잖아요. 자연스러운 욕망. 네, 사실일 뿐인데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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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섭리인데 왜? 저도 이미지 관리를 이미 늦었어요. 네. 늦었죠 오늘. 편집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양이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그러면 네. 연애할 시간도 정말 부족한 거 아니에요? 고양이 덕분에 연애를 많이 했었죠.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반대네? 우리 집에 새끼 고양이 있는데 보고 갈래. 아. 그러면 이제, 딱 왔는데 새끼는 어딨어? 2년 전에 새끼였어. 뭐 이런 거.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새끼 때 사진 보여주고 집에 와서는 돼지가 막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누워있고. 예. 아, 그래갖고 이제 호기심 많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직접 와서 보고. 낚으신 네. 거네. 예. 근데 그 막 방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집에 오면 어떤 방이에요? 애완동물들이 왜 자기 그 주인의 무슨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오면 거기에 또 뭔가 질투심 같은 걸 느끼고 모른다고 하던데. 저희 애들이 길고양이 출신인데 네. 약간 커서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계심이 되게 강해요. 네. 그리고 누가 와도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서 장롱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아. 고양이네. 쟤들 겁 많아. 아. 그러고선 이제 방해는 안 받죠. 구경만 하는군요. 네. 아, 응급한 것들이네. 네, 오히려 고양이 애완동물들이 연애에 도움이 된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동물도 키워본 적 있나요? 어릴 때는 강아지 키웠었고, 네. 집에 바퀴벌레도 좀 키웠었고요. 바퀴벌레. 네. 요새 모기를 제가 사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약간 퍼그맨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그러게요. 네. 근데 고양이를 그렇게 뭔가 꽂힌 이유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은? 다른 동물도 키우다가? 군대 있을 때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이제 군대에서? 네. 어느 날 쓰레기통이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고양이가 파다다닥 하고 도망을 가는 걸 봐서 쟤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고양이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덫을 놨죠. 네. 쓰레기통 위에 뚜껑에다가 막대기 이렇게 꽂아놓고 부시럭된 소리 났을 때 딱 당겨서 가둬놓은 다음에 그 새 잡듯이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투용 방한 장갑이 두꺼운 거 있거든요. 네. 네 그걸 끼고서는 잡아서 끈으로 묶은 다음에 이제 열심히 몇 대를 이제 쭉 했어요. 궁디 팡팡. 예. 아 이건 진짜 팬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장갑으로 네. 아니요 장갑으로 그냥 팡팡 소리만 나게. 네. 저도 때리면 아픈 건 알죠. 그래가지고 네. 팡팡 뭐 치고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밥 계속 갖다 주고요. 네. 길들이기를 그야말로. 네. 그 대구살 튀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대구? 네. 아, 그 군대에서 그 나오는 거? 네. 부식으로 나오는 부식이래. 그 밥으로 나오는 거야? 가지고 네. 조그만 그릇에다가 밥 남는 거 짬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네. 갖다 주고 몇 번 먹였더니 엉겨붙네요. 좋다고. 아, 네. 밥 주니까. 저도 그 아, 그런 게 말해요. 네. 엉겨붙는 막 그릉그릉 하면서 엉겨붙고 네. 그래가지고 끈 풀었을 때 안 도망가고 얘가 네. 또 엄청나게 개냥이의 무릎냥이었더라고요. 무릎냥이라는 것도 뭐예요? 앉아 있으면 무릎이 올라옵니다. 아 무릎으로 올라오는 네, 거. 그래서 짬 타이거가. 네 거기서 옹크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릉그릉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이제 쓰다듬으면서 책 보고 그러고 있는데 네. 행정보고관이 보더니 웬 고양이냐. 네. 그래가지고 아 주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 안 좋으니.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어요? 네, 계속 이제. 네. 계속 중대원들도 다 보고 귀여워하고 와서 만지고 가고 그러다가 연대에서 연대 무슨 행정관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들렀다가요. 네. 이거 고양이를 키우네. 네. 그 말을 듣고 중대장이 갖다 버렸어요. 아.
들고서는 저기 보수대라고 이제 네. 그 물자 집약되는 네, 이제 그렇죠. 그런 네. 곳인데 거기가 밥이 잘 나온다면 그쪽 짬통 근처에 갖다 버리고 왔다고 친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냥 고양이 키우네. 네. 그냥 문장인데. 네. 고양이를 키우네. 네. 아, 고양이를 키우네. 그러니까. 네. 네. 군인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서서 생각하고 다 이제 막 맞춰져야 된다.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한번 버려지고 상병 마루봉에 또 한 마리 주사다가 또 한 마리 키우고 있다가 걔는 행정보호관이 야,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걔도 가져다가 버렸죠. 아. 이상하다. 그때... 보통 그러면 사병도 버릴 텐데 군대에서는 뭐 저기 뭐 군기 교육대나 뭐 그런 뭐 그렇진 않았고요. 예, 군기 교육대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뭐 부정적인 문장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상황을 묘사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서 이제 충성하는 것처럼 이게 뭔가 예. 문제를 지적하는 건가 보다라고 그냥 자기가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아, 있죠. 제 동생도 군 생활 중 그런 비슷한 네. 경험이 있는데 네. 그 부대에 소나무가 많았대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 와서 보면서 네. 계절을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 소나무를 다 뽑고 네. 은행이나 단풍으로 다 갈아 심었다고. 아, 계절을 몰라갖고. 아. 이게 대한민국 전역에 최순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 나는 고양이 군대에서 나는 고양이 잡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던 건데. 네. 그 저희는 이제 인사계라고 했었거든요. 행정보고관 이전에 인사계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병사들 중대 병력 풀어갖고 고양이 잡아오라고 그래갖고 고양이를 잡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걸 왜 잡으러 다니셨어요? 그걸 뭐 자기가 먹는다고 했던 것도 같았고 뭐 어디다 판다라고 그랬던 것도 같았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그냥 사살해서 가져오라도 아니었고 아무튼 잡아서 가져오라는 아, 거였어요. 개인의 개인적인 일로 그냥 네. 그렇게 잡아오라고 하는구나. 아,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너무 일상적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고양이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막 애를 쓴 적이 있었어요. 칭찬받으려고. 주말에 병사들 데려다가 집 청소시키고 뭐 이런 네. 거는 일상다반사였고요. 그렇죠. 네, 페인트 사오더니 야 이거 갔다가 우리 집 칠해놔. 그럼 네. 가가지고 열심히 칠해놔야 되고. 이런 그렇죠. 얘기하다가 또 김제동처럼 국감에 불려가는 거 아니에요 또.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사실인데 뭐. 행정보호관이 아는 유치원 가가지고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온 적도 있고요. 아, 그랬어요? 네. 병사들은 이제 피 뽑히고 주는 그 로션 무슨 로션 세트 있어요. 네. 네, 그런 거에 이제 이거 그냥 주는구나 하고서는 피 다 뽑혀가고 뒷얘기 모르고 대민지원 가서도 싸제밥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싸제밥 일하면서 이제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 주는 거 그거에 혹해가지고 다들 대민지원 어디 간다 하면은 저요 하고 가가지고 네 노동력 팔리고 오고. 슬퍼. 아, 정말 그때는 그게 그것만이라도 행복했었어요. 그 군대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가의 그 쌀밥을 먹는다는 거, 그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게 좋았기 때문에 서로 가려고 그랬죠. 돌이켜보면 정말 병신같이 살았던 거였죠, 이 국민들이 다. 그때 군대 월급이 내가 지금 기억으로 병장 때 아마 한 2만 원 정도 받았나? 그랬었으니까. 아, 그랬어요. 근데 구호군번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구호군번. 아, 제가 공공군번인데. 네. 전 한 10년 이상 연배 차이 나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오늘 꼬리 드셨구나. 네. 저는 07군번. 군번이라고 하나요? 공익들도? 예, 있어요. 아, 공익도 네, 전쟁 나면 다 소집되기 때문에 군번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요? 그 공익들은 전쟁 나면 뭐예요? 전쟁 나면요. 네. 줄 같은 거 이렇게 뭐 세우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 네. 훈련 받을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소대장이 잡히라고. 잡혀서 네. 예, 북한군에 식량을 축내라고. 그거는 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구나. 그건 20년 전에도 있던 개그인데요. 네. 네. 도시락 흔들어서 레이더를 교란시켜라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웃긴 게 네. 총을 물론 이거는 우스갯소리 같다만 공익들한테까지 돌아갈 총이 없어서 공익은 두 명당 한 명꼴로 총을 받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총을 받더라도 네. 총알이 네. 몇십 개밖에 안 지급되기 때문에 네. 아껴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예전에 중공군들이 그랬죠. 중공군들이 이제 총이 없어갖고 인해 전술이라고 할 때 네다섯 명당 하나씩 총 하나 주고 그냥 맨 앞 사람이 총 들고 뒤에 나머지는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네. 예전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에너미 앳 더 게이트 영화 보면 나오죠. 이제 네. 주인공이 주드로가 네. 총 받는데 두 명당 한 명씩 줘가지고 네. 주면서 앞 사람 죽으면 그거 주워 다 쓰라고. 그렇군요. 네. 공익이 아무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다시 보게 되네요. 아니, 현역들 존경스러워요. 얘기 들으면. 아, 네. 이제 저는 이제 사실 군대 얘기도 이제 별로 가물가물해요. 기억도 잘 안 나고 벌써 군대 갔다 온 지가 지금 20년? 20년이 넘었으니까 가물가물해요. 자, 그럼 뭐 이제 고향 얘기는 이쯤에서 하고. 네. 예전에 일베랑 이렇게 뭔가 크게 엮였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현실이긴 한데 네. 댓글 하나 잘못 달린 것 때문에 이제 대법원까지 갔었거든요. 대법원 그 그때 네. 댓글이 SLR 클럽에서의 댓글이었나요? 네. 아 그렇죠. 네. 단계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이거는 그 고법에서 한 걸로 존중하고 네.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네. 식으로 돼서. 아 그럼 본인이 항소를 했던 게 기각된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뭐 대법도 바쁘겠죠. 그 아. 자잘한 것까지 참고 받아줄 여유는 없겠지만 네.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패소한 게 된 상태고요. 예, 네, 아니 그럼 처음에 그러면은 SLR 클럽에서 누군가가 아무튼 일베스러운 얘기를 해갖고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아 그때 이제 세월호 이제 네. 벌어진 지 사흘째인가 나흘째 돼가지고 네. 그때 아마 분위기가 이제 에어포켓도 이제 다 되단다. 뭐 네. 배는 이제 아예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네. 다들 막 발 동동동동 구르고 막 게시판도 아마 난리였을 거예요. 네, 딴지 쪽도.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들 안타까운 얘기, 정부 욕도 하고 네. 막 지지부진한 그 막 그런 거 얘기 나오고 또 별의별 이제 그 물 밖에 상황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국무총리가 와서 했는데 뭐 컵라면 먹고 그렇죠. 예, 뭐 사진 찍고 가고 뭐 예. 누구 아 국무총리였나 왔더니 누가 왔다 가고 누구는 컵라면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네. 하고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제 어그로를 끌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세월호 뭐 팩트가 나오면 까자 뭐 정부 욕하는 것들 이제 뭐 빨갱이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뉘앙스의 글들을 올렸거든요. 네. 몇 번 올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화가 나죠. 네, 네. 댓글들이 격해지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닉네임을 바꾸고 자기 실명을 이제 개인정보에다 올리고 네. 그 상태에서 닉네임을 바꾼 다음에 자기 실명을 올렸다라는 거는 거기서부터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네. 그런 의도를 다 설명을 해도 네. 경찰이나 검찰은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네. 네.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네. 네. 욕은 했지 않느냐. 네. 근데 저가 했던 욕은 글쓴이 일배충 맞음. 일배충 맞음. 네. 여덟 글자인데 거기에 충자가 네. 벌레 충자. 네. 사람을 벌레로 비유해서 모욕적이다 아. 라고 자의적인 해석들을 해주더라고요. 알아서 최근에 왜 그 또라이라고 표현했던 거 변모씨요? 네. 변모씨한테 또라이라고 했던 거는 무죄를 받았는데 저. 네, 그런데 그때 충은 벌레충은 유죄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 모욕죄란 게 되게 애매모호해가지고 네. 어느 재판부에서는 뭐 이 정도는 욕도 아닌데 네. 죄가 안 된다 뭐 이 정도 욕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식으로 이제 관대한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욕이 안 들어갔어도 기분이 나쁜 표현이다. 네.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 기분이 나빴다 하면은 그게 모욕이 된다라고 아주 자의적이구만요. 그야말로 네. 임의적으로 그냥 랜덤. 네. 재판부마다 다 달라서 기준이 네. 없는 거구만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친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네. 비슷한 건으로. 이제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사람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보면은 어느 똑같은 글에 이제 리플들 쭉 달린 거를 각각 그 리플 단 사람들마다 고소를 해서 네. 이제 각 그 사람의 거주지로 이제 사건이 다 찢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거주지에 있는 검찰들마다 어, 이 정도는 뭐 할 수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되고 어느 이 정도는 네. 뭐 초범인데 이 정도는 죄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기소 유예 아니면 네. 뭐 기소조차 안 해주는 데가 있고 네. 그런 식이라서
참 저 같은 경우는 더러운 곳에 걸리지 않았나. 네. 운이 안 좋으신 케이스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나요? 더 심한 욕을 한 사람도 이제 이 정도 표현은 인터넷상에서는 흔히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게 관대한 해석을 하는 쪽도 있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되게 격세지감을 느껴요. 정말 그 딴지일보가 게시판에서 그 한테 그 시벌교황이라고 하는 그 나름 네임들을 배출한 곳이잖아요. 딴지일보가.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서로 게시판에서 욕하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였어 갖고 그때 우리 딴지에서는. 네. 그래갖고 무슨 뭐 아무튼 별의별 욕들이 다 있었거든요. 정말 네. 정말 참신한 욕들 많이 있었어요. 무슨 뭐 너네 엄마의 나팔관을 어떻게 하겠더니 뭐. 예, 실제로 그런 욕들이 막 난무했었어요. 무슨 뭐 예전에 뭐 내장을 꺼내 뭐 어떻게 줄넘기를 하네 어쩌네 아마 그것도 아마 저희 딴지 게시판에서 아마 처음 나왔던 욕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욕들이 너무 일상화가 돼갖고 야 이런 뭐 게시판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 욕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범죄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모욕죄가 되게 웃긴 게 표현도 표현이지만 그 네. 상대방에 대한 이제 적시라고 하죠. 네. 네. 특정성. 특정성을 네. 이제 따지는 것도 이것도 재판부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아이디와 그 닉네임만으로도 네. 그 사람의 이제 게시판 내에서 인격체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 가령 저희가 게시판에 보면 프레스페 욕을 많잖아요. 네. 네. 그 부모군에 대한 욕도 네. 이 사람이 실명과 아이디 뭐 이런 걸 거주지를 밝히지 않았어도 네. 이거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네.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는 곳, 얼굴, 사진까지 다 공개를 했어도 실제로 얘를 아는 사람이 이 게시판에 있냐. 얘가 얘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아무도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된다. 요즘에 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카톡 단체방에서 네. 누가 누구를 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카톡 단체방이 어떤 게 게임 내에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접점이 없이 그냥 네. 게임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이 안에 너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는 신고를 해도 특정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무마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단톡방에 자기 아는 친구 한 명 정도는 끼어놔야 욕을 먹어도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희한한 이제 룰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뭐 모욕죄라는 게 분명히 성립할 수도 있고 네. 뭐 누군가는 좀 억울하게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 국민들을 고소고발로 뭔가 그 노조가 파업을 하면 노조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위를 하면 시위한 거에 대한 뭐 고소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상화가 되면서 이제 그게 국민들한테까지 어느 정도 번진 게 아닌가 싶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최근에도 그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런 네. 고발 뭐 제보 이런 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기업에서 알아서 고소를 해버리거든요. 뭐 업무 방해죄 뭐 네.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네.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욕 먹을 사람은 욕을 먹고 네. 칭찬 받을 사람은 칭찬을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욕 먹어도 욕 먹을 짓을 해도 욕을 하면 예 욕을 네.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성숙한 토론 문화에서 서로 욕이 없이 이제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모르겠지만 네. 인터넷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키보드를 잡는 순간 네. 이제 서로 되죠. 서로 벽이 생겨요. 완전 아, 그렇죠. 진짜 네. 강력한 AT 필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네. 욕을 하고 충고를 하고 뭐 이런 걸 알려줘도 안 먹히거든요. 그렇죠. 예전처럼 사람들이 순수하게 뭔가 이제 알려줬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이러는 게 상당히 없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글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욕은 안 하면 좋겠죠. 근데 욕 먹을 사람이 욕을 먹어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한글의 그 위대함 중에 하나가 진짜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네. 욕들이잖아요. 그렇죠. 욕설의 네. 카타르시스를 어려서 국어 시간에 배우기도 하고. 네, 아 그래요? 국어 시간에 배워요? 네. 욕설의 카타르시스를. 욕설과 해악의 그 카타르시스를 서민 문학으로 뭐 풀어낸다라는 시계로. 아, 네. 네. 저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나는 그런 걸 배운 기억이 없지. 아니, 옛날 아무튼, 네. 조선 문학 같은 데도 보면은
욕 살벌하게 나오거든요. 뭐 육시럴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뭐 민중문학이니 뭐 서민문학이니 하는 것들에 많이 나오죠.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불만을 표현하고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범죄가 됐다. 그러니까 문제는 범죄를 범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면은 고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그쵸. 용돈벌이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법이. 그러니까 그게 국가가 그걸 권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네. 네.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정말 뭐 욕하고 뭐 그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고소고발이라는 게 난무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움찔하게 되는 거예요. 고소고발이 그렇다고 이게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는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또 동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 내 차례 들어서 말을 말지 내가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딱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부가 그야말로 국민들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아주 그냥 그 난무를 했었고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어떤 하나 이제 뭐 관행처럼 그렇게 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10년 전 예능 코드만 봐도 막말, 네. 예 이런 게 떴었죠. 막말하면은 네. 사람들이 막 아 재밌다. 네. 어쩜 그렇게 시원하게만 하냐. 왜 딴지 시사대담 그 예. 김구라 씨가 이제 그 빛을 그 시절 공중파 진출하셨고. 네. 네. 박명수, 이경규 이런 사람들이 막 막말하면 사람들이 막 재밌어하면 박수 쳤는데 네. 이제는 그러면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하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전에 정말 죄가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더 낫다라고 말하기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아니요, 저는 확실히 네. 전자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막말을 사람들이 허용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네.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고 네.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대의 말에 관대해지지 못하는 분위기가 네. 저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척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오, 포그맨이 지금 방송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훌륭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요즘에 그 뭐 이제 메갈 사태니 뭐니 해갖고 네. 여혐 문제 막 이제 그런 게 하면서 이게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또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막말을 하는 게 무슨 정부에 대한 비판, 자유로운 비판, 정책에 대한 비판 그런 걸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남녀 간의 이제 뭐 여혐 남혐이다라는 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또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남녀를 뭐 서로 비방하고 혐오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글들을 보면 네. 아, 딱히 그 뭔가 불편러들의 네. 확대해서 네. 그쵸, 근거가 좀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최근에 그 최순실 관련해서도 언냐 끝났어 이거요? 그쵸 네. 언니 우리 끝났어 라는 거에 왜 언니를 쓰냐 니네가 남자 대통령이면 뭐 형 끝났어 내려와라고 했겠냐 막 그런 글을 봤어요. 남자 대통령이었으면 형이라고 안 하고 막 새끼 막 이렇게 욕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가능성 높죠. 네. 더 심하게 욕했을 걸.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딱 눈에 보이나 봐요. 특정 단어가 보면 날이 세워지나 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뭔가 어떤 마치 먹잇감을 찾은 어떤 야수의 눈빛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불행해서 그래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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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행하고 정말 여유 없고. 나는 이렇게 뭔가 사는 게 힘든데 니들은 이렇게 뭐 좀 편한가 봐? 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그냥 억울을 그런 것도 많은 거. 이래서 국민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살기 편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신경이 그, 정말 그럴 수도 있죠. 먹고 아니, 살기 바쁜데 그쪽으로 그 네. 최근에 네. 뭐 강남 패치나 이런 거 있으면 네. 다 잡힌 사람들 보면 다 직업 없어요. 네, 딱히 살기 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100% 다 잘 살고 100% 다 못 살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 중에는 자기가 못 사는 거를 그런 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도 있고, 자기가 잘 살기 때문에 정말 할 짓이 없어 갖고 그런 인간들도 있겠고 뭐 뒤섞여 있겠죠. 뭐. 근데 어쨌거나 그럼 일베 그러면 그 판결이 어떻게 났던 거예요? 판결은 이제 처음에 지방법원에서는 벌금 50만 원 네. 선고하고 벌금이요? 네. 그야말로 그러면 전과자가 되는 거네요? 예, 정, 네. 벌금 50만 원 선고해서 난 아닌데 이제 집유 아 기소유 기소유 기소유에도 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민사 걸면 빼박으로 걸려요. 아 나중에 그게 또 이제 그 예전 죄까지 다시 묻게 되는 그런 거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법에서는 고법이 아니라 고법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네. 이제
그쪽에서 사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끔 유도한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벌금 50만 원은 이제 인정하되 선고 유예를 하겠다. 아. 근데 이제 변호사님도 법원에서 봐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최대한의 과한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고 유예라고 하는 거는 아, 또 그럼 기소 유예하고는 또 좀 다르네요. 네, 50만 원의 벌금을 인정하되 지금 받아내지는 않겠다. 아, 하는 거 봐서 그러면은 네, 2년간 이제 뭐 비슷한 일이 있으면은 이제 기존 거랑 엎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겠다 정도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거 그 판결이 나와서 이제 민사도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민사 이제 그쪽에서 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민사 법원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도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서 30만 원만 줘라. 아. 해가지고 명절에 줬습니다. 30만 원 줬어요? 네. 누구든가요? 네. 나이대나 뭐 이런. 나이대는 저도 이름하고 얼굴만 알지 뭐 나이나 이런 건 정확히 모르는데요. 아, 실제로 재판 본 적이 본 적은 있어요. 증인석에 한번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막 상처받았다고 막 울고 그러던가 그러면? 그러진 않고 이제 뭐 자기가 무슨 죄가 있냐, 자기는 욕먹은 사람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데 그때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거를 그 변호사님이 너무 관대하게 질문을 해주셨죠. 그때 변호사님이 박주민 변호사님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국회의원이신 박주민 변호사님이요? 네. 아, 그랬군요. 네, 진짜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사무실에 의원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시면서 그 사무실을 그만두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만두시면서 같이 일하던 이제 양홍석 변호사님이라고 인권 변호사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이제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고 선고 유예까지 이분이 끌어주셨고. 그리고 법리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을 가자고 해가지고 상고를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죠. 아, 그건 좀 아쉽네요, 그러면. 네. 그냥 법리 판단을 위해서 내놓은 게 이제 아까 그 재판부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해석하는 방향도 다 다른데 왜 이 대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줄 거냐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묻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원래 법률이 명확하지 않으면 명확성이 없으면 원래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시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을 게시판 안 사람이 있느냐. 네. 그때도 없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걸 누가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의 판단에서는 이게 무죄인데 나한테도 똑같이 소급 적용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그렇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달라. 라는 게 요지였는데 기각을 당하니까 기회를 물어버렸네요. 그쵸. 그 법률 공부 되게 많이 하셨나 봐요. 모욕죄랑 이제 고소하는 법, 뭐 고소하고 변호사한테 넘기고 하는 거, 그쪽은 이제 좀 빠삭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 선택을 들어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네. 원래 법률 용어가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막 헛갈리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다 쓰시네. 법학과 나오신. 저도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법대 나오신 분인데. 네. 뭐 법대만 나온 거예요. 네. 아, 그게 고등법원이라도 어쨌든 판례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일배충은 사법부가 공인한 욕인가요? 그거는 그것도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배충이란 단어가 이제 언론법, 언론신문법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어느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용어를 신문에다가는 쓰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가령 뭐 이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조선일보가 그래도 저 사람들은 빨갱이다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신문 언론에서 항상 공정하게 써야 되는데 일배충이라는 단어는 신문에나 뉴스에나 이런 데서도 가끔씩 나와요. 네. 욕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언론법에서는 이건 욕이 아니라 기사에도 쓸 수 있는 용어, 어떤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말이지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용어라고는 해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법부에서는 범죄다. 모욕에 해당되는 욕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일배충이라고 했을 때 네. 그걸 모욕죄라고 생각하는 게 일배라는 말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충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일배 중으로서도 고소가 안 돼요. 일배 중이요? 중이라고 써도요. 그래요? 불교에서 가만히 있을래요? 네. 아니,
어쨌거나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원래 이제 지금 일반 사람들은 특히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은 너 일베지라고 하면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모욕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일베가 아닐 경우에 너 혹시 일베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사람이 화가 날 법한 건데 네. 사법부의 판단은 일베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 충 벌레 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베 충이라고 하는 거는 모욕이 됐다. 뭐 그런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네. 상대방의 기분을 이제 상하게 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나 단어일 경우에는 네. 모욕이 된다는 거죠. 너 일베지 했을 때 내가 왜 내가 일베냐? 나 일베 아닌데 기분 나쁘다. 라고 이 사람이 해석을 해가지고 고소를 할 경우에는 고소 자체는 받아들여져요. 그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문제지만. 아, 그렇군요. 너 일베지라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도 그런가요? 애매하죠. 네. 그게 상황이. 나는 그냥 궁금해서 너 일베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건데 하고 얘기하면 그래도 성립이 되려나? 아무튼 그런 만큼 되게 애매모호하다라는 네.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헌법 소원도 낸 적이 있었고요. 네, 오, 네. 많이 가셨네요. 소원까지 가셨으면.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기각이 되었나? 어떤 거에 대한 헌법 소원이죠? 그러니까 명예 모욕죄에 대한 네. 모욕죄에 대해서 이제 네. 이거를 이게 예전에 이제 모욕죄에 대해서 합헌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5대 4였나?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근데 그 4명인가, 5대 4였나? 6대 3이었나? 이제 있는데 소수 의견에서도는 이제 위헌 소지가 있긴 있다. 네. 근데 이제 법률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헌법소원을 자체차 냈는데 그거는 아마 짬이 된 것 같아요. 아니면 되게 오래 걸리거나. 그러니까 네. 제가 직접 낸 건 아니고 제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변호사님들이 다시 제출을 하긴 했더라고요. 뭔가 모욕죄라는 게 있어갖고 이제 국민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표현의 문제에 뭔가 네. 그 저해를 줄 수 있다 그런 취지로다가 하셨던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우리가 선진국이라 불리는 분은 이제 독일이나 네. 뭐 유럽 쪽. 이쪽에서는 독일인 것도 갑자기 최순실 이쪽에서는 모욕죄가 들어왔다면서요 진짜 모욕죄가 네. 형사가 아니라 네. 민사예요 다 네. 사소로 판단 사소로 돼요 그래가지고 네. 얘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재판부가 판단하고서는 뭐 벌을 주세요 네. 할 때 검사가 끼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나서서 벌을 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모욕죄 자체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데도 이제 한국하고 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거의 사문화됐고 네. 독일 같은 데는 이제 니들끼리 싸워라. 네. 검사가 이거는 형법에 뭐 해가지고 뭐 벌금이 얼마고 징역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야말로 민사로나 해결을 하지 네. 형사로 그걸 무슨 뭐 죄를 지어갖고 국가에서 죄를 준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죠. 네. 이거를 제가 네. 얼마 전에 언론 중재에 다녀왔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또 범죄자 감형도 있죠. 아니, 그거는 네. 이 사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 쳐 그냥. 너 범죄 같이 생겼어, 그냥. 너 그때 왜 정청래 그랬잖아. 왜 막 그런 눈을 계속 뜨고 봐.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네. 이거 중재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재판까지 가기 전에. 중재위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중재위로 일이 너무 많이 쏠릴까봐요? 네, 중재위는 잘해야 이제 지방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한 군데 서울 쪽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중재가 아니라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각 지방은 지방 법원별로 뿔뿔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곳은 아마 포화 상태가 될 거예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돈을 내야 된다든가. 법률을 그냥 개정을 해서 네, 네. 그냥 아니, 없애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욕먹을 사람이 욕을 먹을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한 건데 그 욕먹을 짓한 애가 그 욕먹고 자기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만약에 최순실이 자기 모욕죄로 만약에 지금 전 국민을 걸어버리면 진짜 재벌 될걸?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보다 더 벌 거야 아마. 만약에 그걸 갖다가 모욕죄로 만약에 적용시킨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건 같은 경우는 또 애매한 게요. 네. 사법부에서 판단하기를 이 정도는 온 국민이 욕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다시 이슈가 될 때는 전부 다 기각이 돼버리거든요. 진짜 욕먹을 사람이 아주 유명하게 욕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또 소급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만일 조두순 같은 사람 있죠. 전 국민이 욕했잖아요. 지금도 출소가 얼마 안 남았다. 나오면 죽여야 된다라는 별의별 리플들이 잔뜩 날리는데 그 사람이 출소를 해도 고소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복잡해.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고무줄법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네. 누구한테 적용하면 빡빡해지고 누구한테 적용하면은 너무나 관대해지고. 그러니까 그럼 원래 법률이 성립이 원래 안 되는 게 원래 이렇게 정상이거든요. 네. 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네, 남겨놓는 게 이제 입을 막기 위해서다. 뭐 그걸 이제 악용하는 게 이제 일베같이 용돈벌이 하려는 사람들이고요. 그러게 요즘에 그렇게 그걸로 용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네. 저희가 본계방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실제로 저희 게시판에도 그런 분이 있었던 걸로 네 자기 실명 올려놓고서는 욕먹을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다시 원래 닉으로 바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생업을 포기하셨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쪽 분야에 대한 네. 사람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소송을 걸지도 않았고 네. 역사가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과도기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법률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게 헛갈리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법률을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보통은 해요. 그 법을 보완을 해갖고 뭐 그 법을 계속 유지하자라기보다 차라리 그런 법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라는 쪽이 원래는 그 법률학자들은 보통 이제 그런 걸 더 지향을 하거든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친구가 이제 자기의 고소를 위해서 고용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양력에다가 모욕죄 전문이라고 네. 아. 적어놨다가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요. 아. 변호사가 모욕죄 전문인 거예요? 네. 아. 근데 특이한 거는 이분이 사시 출신이 아니라 로스쿨 일기로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참여연대 쪽이었나? 그쪽에서 하는 이유가 고소가 너무 쉬워졌다. 쉬워지고 이거를 진행해줄 변호사들도 너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전에는 뭐 고소 고발을 하느니 화해를 하거나 안 보고 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건데 뭐만 하면 톡하면 네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근데 낮아진 만큼 다툼도 잦아졌는데 사법부는 그만큼 성장을 못하고. 네. 이제 일률적인 판단만 하는 거죠. 근데 그 또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네. 그 모욕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명백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고요. 네. 아무튼 저희 그 게시판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인터넷 그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게 공연성, 위법성, 특정성 이제 그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충족이 되면 모욕죄가 이제 성립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게시판에서 아까 지금 블러드 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러 욕먹을 짓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닉네임을 자기 실명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그 회원 정보 안에 자기 무슨 그 관련 정보를 노출을 시킨다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일일이 고소를 하는 거죠. 수십 명 혹은 막 수백 명을. 그런 다음에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뭐 한 번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한 번에 땡기는 네, 그런 불상사가 지금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뭐 꽤 있었고 저희 게시판에서도 한번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예, 게시판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놈인데 이런 욕 정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예, 정말 그야말로 그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블러드 김님은 그 경험하시고 나서 뭐 좀 어때요? 그 지금 어쨌거나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 기각을 됐고 네. 이제는 어쨌거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네. 어떠세요? 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좀 웃기겠지만 상처보다는 네. 약간 재밌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있었고 아 학습의 여장이었다? 네. 네. 최대 많이 깨져봐야 한 150 깨지면 말겠지 네. 라는 이제 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알게 된 분들도 많이 있고 네. 이게 세월호니까 벌써 2년 반이 넘었잖아요. 네. 네.
그러는 동안에 이제 법원도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희도 고소를 했었어요. 그때 같이 고소당한 사람이 60여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같이 이제 이 사람한테 아니요 무고죄는 아니고 이 친구가 이제 합의금을 내놔라 고소 안 할 테니까 합의금을 내놔라라는 식의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시도를 한 걸 가지고 공갈로 걸었었거든요. 아 공갈로 네 협박으로 걸었구나. 아 예.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고소 기각 고소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피해자인 게 피해자니까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법적인 재수처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됐으면 마치 그 보험 사기단처럼 이제 그런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 전적이 딱히 많지는 않았나 보죠. 네. 아 전적은 많아요. 아 전적은 많이 있었어요. 네. 이 친구가 다음 아고라에 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그분께 듣기로는 한 고속 건만 300여 건. 아 그래요? 네. 그런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피해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피해자도 피해자 나름인 건데. 그러게요. 네. 직장 찾아보면 막 국정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뭐.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정말 뭐 뭐든 다 그러게요. 무슨 상상이든 다 이루어지니까. 네. 심지어는 위증으로 법원에서 했던 걸 가지고 위증으로도 걸었는데 법원에서 또 그것도 기각을 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이거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러게요. 네. 정말 뭐가 있을지도 몰라요. 비상식적인 그 결과 나왔다면. 일단은 상식적인 사회가 와야 뭐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그러게요. 뭐 그 저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 관련 뉴스들. 네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그런 년인지 아시죠? 그런 년들이? 네, 이것도 여염으로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런 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예전에는 이제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막 겁이 났는데 이 건은 그런 거를 계산할 틈이 없어요. 네. 정말 쌍욕을 하고 싶어 진짜. 그런 작자들 이제 남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아들 자체 들어가서 남염이에요. 아, 그러네. 아 그런 년들 아무튼 쌍년들 진짜. 심하면은 그거 어떻게 보면 내란죄로도 엮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대통령을 뒤에서 이제 조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불순 세력인 거죠 한마디로. 아 그렇죠. 네. 네. 헌법을 유린한 그런 이제 세력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탁된 사람들은 다 묶어서 내란죄로 잡아넣어야 된다. 라는 해석도 많이 올라옵니다. 뭐 저는 뭐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게 있기 전에 일단 유권자 자체가 정말 유린을 받았잖아요. 네. 내가 어쩌거나 박근혜가 밉든 이쁘든 박근혜 찍은 건데 거기에 지금 뭐 한번 듣도 보도 못한 년이 하나 나와갖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는 유권자가 당장 유린당했다고 그러고 저는 봐요. 나라를 일본이나 미국에 팔아넘길 줄 알았는데 강남 아줌마한테 팔았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 자꾸 막 그 예전 일들을 엮어가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박근혜 정권 때 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외교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굴복? 그런 것들이 많았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왜 그 위안부 그 소녀상 문제나 뭐 그 협상 문제나 그런 것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이게 다 이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 올라온 게 한일 상호 방위조회인가요? 그렇죠. 그거 요즘 또 나오고 있죠. 그거 갑자기 이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점괘로 나왔던 거겠죠. 네. 정말 점괘로 나와서 이런 건지 아니면 나라가 어쩌면 호구 잡힌 건지도 모르죠. 너네 정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른 나라 그의 뭐 또 정보기관에서는 알 거 아니에요. 웬만큼 알 거 아니에요. 미국은 위키리크스라든가. 그렇죠.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약점 잡아갖고 좀 진짜 호구 잡힌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어떤 썰은 그 현재 이제 엮여 있는 여러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들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네. 그쪽에 연합체에 의한 농단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연합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신천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종교 단체들도 많이 나와서 그 독일 이제 도피할 때 도와준 게 뭐 이제 통일교라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세계일보도 원래 통일교 재단이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필이면 세계일보가 또 단독 인터뷰를 따냈다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 정말. 아니 할 말은 많은데 욕밖에는 할 게 없어 진짜.
아무튼 요즘 저희가 이제 그런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일베에서 이렇게 그 고생하셨던 분들도 그때는 나름 법률을 지켜야 되니까 어쨌거나 나라가 법은 만들어놨고 악법이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또 국민이니까 네. 그런 일종의 그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뢰는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재판들도 받고 진행도 되고 또 뭐 기각이 되면 또 기각된 대로 또 벌금 물고 돈 내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태는 기존에 있었던 모든 국가 행위가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모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네, 화제 전환을 좀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 이제 비상시국에 저희도 그 녹음을 하는 바람에 예전 네. 같았으면 이제 게스트분 나오면은 뭐 연애 생활이랄지 뭐 알콩달콩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물어가면서 저희만의 어떤 그 투다를 떨었을 텐데 워낙 지금 시국이 엄중하다 보니까 이번 주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인터뷰 준비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같이 욕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욕하는 것밖에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시국에 지금 우리가 게시판 노는 사람들하고 뭐 고양이가 어떻고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시국에서는 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늦으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시국에 무슨 인터뷰 하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중정기 때문에. 그 뭐 저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솔로 생활이 뭐 되게 오래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그런 낭설을. 본인 계시 그래. 네? 노래방 가본 지가 언 1년. 노래방은 원래 잘 안 가죠. 아, 네. 아 그런가요? 네. 공개방 나가서 섹스하고 싶다라고 외치고 뭐 그런 거랑?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딴 게 오시고 나서도 연애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그래요? 아닌가요? 그런 글을 봤던 것 같은데. 아, 썸은 몇 번 있었는데요. 네. 뭐 썸은 썸이었어. 아, 그렇군요. 썸은 썸이었어? 네. 저기 그러면 지금은 여자친구 있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아, 지금 없으시고? 네. 여자친구 잘 하실 것 같은데? 고양이로 이제 살살. 네. 고양이들이 너무 커서요. 네. 이제 힘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되게 나긋나긋하면서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뭘 잘하죠? 아니, 아무튼 뭐 잘하실 것 같아요. 대화를요? 네. 소위 이빨 털고 뻐꾸기 날린다 그러죠.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픽업 아티스트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튼 오늘 그러면 인터뷰는 뭐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벌써 끝났나요?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안산장터 얘기 좀 할까요? 안산장터 배터리 참 좋습니다. 다들 구매하세요. 아니 뭐 이상형이라도 얘기하실래요? 이상형은 여자분이요. 아, 네. 가끔 보면 마이마이한테 굉장히 뭔가 많은 뻐꾸기를 날리신다. 아니 그냥 놀린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 저희 게시판에서 그러면은 여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어요? 게시판 통해서? 단지에 와서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전 사이트에서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SNS에서는 이제 몇 번 만남도 있었고요. 네. 헤어짐도 있고. 네. 어땠어요? 그 게시판 통해서 만났을 때 네. 뭔가 더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많이 알죠. 취향 같은 게 고민되고 네. 그러니까. 취향이라든가 뭐 네. 정치적 성향도 그렇고 뭘 좋아하고 네. 그런 거를 처음 만나는 남자 여자가 그걸 알아갈 때는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사람 네. 난 액션 영화가 좋은데 네. 저쪽은 뭐 멜로물이 좋다. 네. 그러면 영화 선택할 때 나 오늘 이 영화 별로였는데라는 말이 나오면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막 남자들은 이제 네. 식은땀 줄줄 흘리고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제 좀 사전 정보도 알게 되고 이미 좀 알 만큼 아니까 네. 기본 정보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네. 계속 네. 게시판이라다 이런 게 이런 데서 나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어필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네. 고양이는 몇 마리고 네, 네.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가 끊길 게 없더라고요. 아 이거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게시판에서 연애가 이루어지는 게 무슨 소개팅으로 만나는 것도 훨씬 더 건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소문이 나고 그쵸.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깨졌을 때 이제 그쵸. 그런 거 깨졌을 때 후유증도 있고 침묵 논란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점을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 갖고 그
속 깊은 대화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처음 만나서 소개팅해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게시판 같은 거 이미 대화의 장이 펼쳐진 곳에서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뭔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를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뭐 동호회에서 만나서 연애하는 거랑 그렇게 예.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 남로당을 부활하게 된다면 아마 그쪽으로 부활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사전에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만나는 건 네. 딴지 와서 만나야 되나요?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돈 내고 만나야 되죠. 유료 서비스. 네. 아, 그럼 그렇게 한번 판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데. 아, 요즘은 없어졌는데 예전엔 벙커원 미팅이라고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네. 벙커원에서 이제 남자 여자 몇 명씩 받아서 단체 미팅을 주선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분위기 좋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 정치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공감, 교감이 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 그 나눌 수 있는 대화라든가 그런 게 훨씬 더 풍부해지고 서로 어떤 적개심 같은 것도 불필요한 적개심도 좀 덜고 제가 예전에 그래갖고 저거 있었잖아요. 10만 양병설. 우리가 그때 그 2%가 부족했기 때문에 네. 가치관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애를 낳았고 10만 육아를 해야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결과가 바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 그때는 뭐 장난처럼 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 예. 아. 신자를 늘리기 위해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 아, 그 뭐 어떤 맥락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예.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관도 바뀔 수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여당 성향이었다가 야당 성향으로 바뀌고 야당이었다가 여당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정치 성향 자체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 성향이 왜 바뀔 수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그 자기 가치관, 뭐 세계관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오늘 나오신 김에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뭐 한 말씀 하시자면 아 네 색 아님 네. 네 농담이고요. 남기고 싶은 말은 네. 다들 열심히 네. 쫄지 말고 네. 네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욕도 하고 막 그런 댓글로 저한텐 욕하지 마세요. 알겠어. 아 하나 저거 하나 안 물어봤다. 블러드 김 그 닉네임이 블러드 김인 이유는 뭔가 있나요? 그 제가 만화가 출신이거든요. 아. 근데 20살 때 이제 처음 그릴 때 필명으로 썼어요. 그걸.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림은 거의 안 하고 그냥 디자인 쪽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필명을 쓰다 보니까 그걸 닉네임에서 인터넷에서 닉네임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첫 작품이 피바다였어요. 아, 그때 뭔가 이렇게 뭐 막 피가 네, 막 낭자하는 사, 막 살이 낭자하는 사륙전 같은 뭐 그런 거를 그렸는데 네. 막 목도 날라가고 막 네. 팔다리 날라가고. 아, 그런 그림으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블러드 김이 되셨구나. 아, 네. 그래서 그러면 또 고밥님하고도 뭔가 친분이 있으신 건가? 아니요, 건가요? 고밥은 그냥 SLS 같이 변태짓 하다가 만났고요. 아. 네. 아, 그랬던 거였군요. 그렇구나. 어, 약간 분위기도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고감님하고. 그래서 조용조용하시고. 그러나 속으론 변태인. 그것마저도 똑같고. 근데 고밥 생각보다 변태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약한가요? 네. 아, 실망인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나중에는 나올 때 늦지 마시고. 또 불러주시나요? 아, 그럴 수 있죠. 왜? 네. 예. 오늘 아무튼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플로리의 딴지일보 편집장 너브리 엔지니어 퍼그맨 편집 박세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